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씁쓸하고 달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차갑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기쁨에 태양은 빛나고 사랑하는 슬픔에 달빛은 흐려지네 예예예예 사랑이란 두 글자는 쓸쓸하고 화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길고도 짧은 얘기 외롭고 흐뭇하고 슬프고 행복하고 씁쓸하고 달콤하고 차갑고 따뜻하고 사랑이 올 때면 당신의 웃음소리 사랑이 갈 때면 당신의 울음소리 예예예예 사랑이란 두 글자는 쓸쓸하고 화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길고도 짧은 얘기 길고도 짧은 얘기 길고도 짧은 얘기 Yeah.
Thank you.
주님께 뜨거운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먼저 오늘 두 사람이 오늘 여기 섰지만 두 사람이 만났지만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결혼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짝지어주고 정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천생연분이다, 천상백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왜 신성합니까?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났어요. 약속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사셔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므로 이제 이 두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정해주신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평생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서 정해주셨다는 내 남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약속을 넘어서 하늘의 소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결코 우리는 하늘에서 맺어주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시고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서로에게 감사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남편의 집안을 일으켜야 합니다. 남편을 더 큰 사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근데 언제 큰 사람 됩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해 줄 때입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남편을 존중해드리고 무시하지 말고 세워주고 예수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우리 주인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대하듯 하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높여줄 때 남편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안에서 자기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른 여자들한테는 친절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한다는 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신랑은 이러셔야 돼요. 여보,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서 수고하는지 내 뒷바라지 아니라고 애쓰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존중해도 소용도 고마워요 라고 말할 줄 알아요. 그리고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서 뒤에서 백허그를 하세요. 백허그 라고 한번 해주시면 아내는 평생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아내의 탁월한 순종과 남편의 친절한 배려와 함께 속에 성경 말씀대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행복하고 남편보다도 남편을 무시할 정도로 남편을 이겨보고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큰 사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주님의 아들 할 때 가족은 행복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신랑한테서 그는 꼭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 하나 바라보고 친정을 떠나온 이 여자, 내 아내 결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고 따라주고 존중해주고 순종해주는 이 아내를 평생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자상하고 친절해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신혼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뜨겁고 지날 것 같은데 10년 20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감정이 상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도 식어지고 덤덤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사랑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뜨거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래서 그 앞에 신혼 때의 사랑이 장작불처럼 활활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해서 10년이 10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불과 같이 밤새도록 인생을 밤새도록 따뜻하게 할 바로 불과 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두 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서야 하며 이제 출발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영원토록 행복하고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최고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주님께 하던 신랑에게 최고의 순종과 존경을 통하여 사랑받게 하시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나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존경해주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멋있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태성은 조은비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삶이 아름다울 때 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워서 삶이 무거울 때에도 사랑하고 내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때 뿐만 아니라 힘들고 낙심되어 마음이 지쳤을 때에도 사랑하고 젊고 건강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볼 때 뿐만 아니라 늙고 연약한 당신의 주름진 두 손을 잡을 때에도 사랑하고 어떠한 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졌듯이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지금이 우리를 불러놓을 때까지 당신 좋은 빛이와 온전히 항공되어 살 것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 엄숙히 서야 합니다. 우리 박수 신랑에게 보내겠습니다. 이제 친구가 신랑에게 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행진!